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도 제네시스 인큐브백 무상에이스가 남아있다. 어제 소개해드린 차량은 이제 주행거리가 8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사고차. 오늘 차량은 무사고, 거기다 추가 옵션이 있는 차량. 자,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보고요. 주행 성능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2018년형 주행거리 11만 5천이라고 보시는 게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판매하는 가격 3,130만원, 등급은 럭셔리, 거기에 추가 옵션이 들어갔다. 자, 그런데 오늘 차량 단순 교환은 세 곳 있습니다. 양 휀다, 그리고 운전석 뒷문, 이렇게 단순 교환 세 곳은 있습니다. 그래도 매우 저렴한 가격, 거기에 무상에이스 기간도 남아있다. 이제 동급 가격대는 무상에이스 기간이 지나거나 연식이 16년형, 잘 찾아보면 17년형도 있지만 요건 18년형입니다. 무상에이스도 살아있다. 자, 리어 테일 램프 상태, 범퍼 하단부. 이제 18년형부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다. 자, 트렁크 플로어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제 후측면부 휠 타이어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요 일반 프리미엄 럭셔리 휠은 기스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 휠은 휠 옵셋이 좀 튀어나와서 주차 기스 이런 게 되게 많죠. 자, 뒷타이어 트레드 50%. 그리고 측면부 광빨이 살아있죠, 이번 차량도. 앞쪽 휠, 오케이, 휠 상태가 좋아. 타이어 트레드 앞쪽, 와우, 80%. 전면부 상태 깔끔합니다. 검정색 차량, 광빨이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의 차이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매우 큽니다. 광택 작업을 해도 뭐 이게 뭐지, 낸 건가 안 낸 건가 이런 느낌.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량은 광빨이 살아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 다시 한번 담아볼게요. 그릴, 엠블럼 겁나 멋있다. 휠 상태는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돌았을 때부터 좋다 판단은 됐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80%. 자, 측면부 매우 깔끔한 상태. 리어 휠, 자, 휠 타이어 모드 A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40%. 자, 이제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어 쪽도 깔끔하다. 사용감이 매우 적어 보인다. 컨디션이 매우 높다. 제 EQ900이 일렉룸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제 키에 맞게 운전석 포지션을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 정도. 탑승해 볼게요. 와우. 그렇지. 이게 대형 세단이다. 주먹이 하나로 모자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매우 편안한 후석, 승차감을 선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 워킹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리어 송풍구 2구, 그리고 시거체 2구 확인됩니다. 그리고 천장 내장재 상태, 대시보드 센터패시아 모두 깔끔하다. 요거 콘솔 무조건 내려보셔야 돼요. 요거 잠금 장치가 고장난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안 내려보시면 안 돼요. 구입하고 안 되면 본인 돈으로 수리해야 된다. 자, 시거체 USB 1구 확인되고요. 이제 EQ900이지 않습니까? 럭셔리 등급이어도 이제 후석, DIS, 그리고 전동 시트, 그리고 워킹 시트 스위치 조수석 여기서 설정 가능하고요. 후석 전동 커튼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조기, 미디어 여기서 조절 다 가능하고요. 옵션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좋죠. 그리고 이제 무상에이스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거. 무상에이스 기간 남아있는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나 프레스티지 구입을 하시려면 가격대는 적게는 300, 많게는 500, 600이 올라간다.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돼요. 자, 조수석 도어 안쪽입니다.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 매우 깔끔. 자, 대시보드 센터패시아 한눈에 보이시죠, 상태. 자, 운전석으로 이동할게요. 자, 운전석 도어 안쪽 겁나 깔끔하다. 자, 여기 이제 손 기스들 많은데요. 오늘 차량도 손 기스 없다. 있는 차량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쉽게 기스가 나거든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컨디션 좋은 게 좋겠죠. 자, 윈도우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종접이 스위치,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오, 좋아. 컨디션이 매우 높다. 자, 주유구 캐치, 전동 트렁크 스위치, 주차 브레이크,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TCS, 전동 핸들 확인됩니다. 자, 탑승해 볼게요. 자, 오는 길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춥습니다. 추워. 봄 잠바를 입고 있는데도 매우 강력한 에어컨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 주행거리 11만 4573km. 그리고 핸들 가죽 상태 또한 깔끔하다 확인이 되네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좌측에는 모드 블루투스 관련 스위치 확인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다. 이제 후석 연동 전동 커튼 사용 소리 들리시죠? 자, 상단에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단에 송풍구, 아날로그 시계, 미디어 관련 스위치, 공조기 관련 스위치, 어라운드 뷰, 주차 센서,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무선 충전 패드, USB 억스 단자 1구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DIS 확인되고요. 운전성, 냉풍 시트 매우 잘 된다.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열선, 열선. 핸들 열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딜러가 설명을 할 때 이제 딜러도 이런 옵션 작동 테스트를 하겠지만 같이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죠. 자, 시거치 29 콘솔 매우 넓다. 자, 오늘 차량 실내 상태 이 녀석도 매우 깔끔하다. 자, 그럼 주행 테스트 확인해 볼게요. 자, 어제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이제 3천만원 초반대에서 최상의 가성비 차량 두 대입니다. 일단 두 대 모두 어마어마한 장점은 무상 AS가 살아있다라는 거. 이제 무상 AS가 살아있는 차량들은 이 가격대에 현재 이 두 대밖에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실 땐 어제 차량이 원탑이죠. 그 주행거리 그리고 AS 그 기간, 남은 기간 무시 못합니다.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오늘 차량은 일단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엄연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추가 옵션이 들어갔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어라운드 뷰. 8만원짜리, 9만원짜리, 10만원짜리도 사봤어요. 근데 너무 이 순정이 아니니까 조잡해. 비싸도. 얘는 순정. 이제 뭐 여러가지 연동이 되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도 싸지로 박으려면 비용 조금 나오죠. 그러면서도 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어제 차보다는 조금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있다.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차량이 주행거리도 짧아서지만 어제 차량이 좀 더 쫄깃했다. 전체적인 주행 성능은. 그래서 어제 차량이 요 키로수도 짧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했다. 중고차는 타봐야 돼. 안 타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쪽에 구매 대행을 요청하십시오. 안 타보셔도 돼요. 저희가 다 타보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진짜 안 타보고 이런 실차 확인도 없이 그냥 올려보내주세요 하고선 탁송거래를 한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업체에 구매대행을 요청하시든 아니면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 확인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확인하다 보면 중고차 보는 법도 노하우가 생겨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 왜냐면 사람들마다 그 노하우가 다 다르거든. 보는 것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직접 확인하면 많은 게 늘 수가 있다. 2차 고속 테스트는 불가능. 지금 퇴근 시간이라 막혀 있어요. 반대편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속도 70 요 정도. 자, 급브레이크 한번 해볼게요. 앞에 차들 서 있어. 그렇지. 요 정도에서 유격은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한 유격 있는 차량들은 80에서 한 120 정도 요 정도만 밟아봐도 느껴지고. 이런 저속 구간에서 느껴지는 애는 하체가 진짜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EQ에 이 가스통을 많이들 장착을 하시거든요. LPG 개조. 요즘 차량들도 트러블이 간혹 운 좋아서 없는 차량들도 있지만 있는 애들은 또 있어요. 이제 주행거리가 매우 많으신 분들은 운행을 하시는데 괜히 어설프게 주행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냥 그 유류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방 팔아요. 1년도 못 타서 파시더라고요. 그 이질감 때문에. 이질감이라는 건 이제 부조, 엔진 부조나 가속 시 약간의 부조 이런 게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LPG 개조는 3만 대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개조 비용을 뽑을 수가 없어. 개조해서 3년, 5년 뭐 죽을 때까지 탈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대형 세단 타시는 분들 보시면 교환 주기가 짧게는 2년, 길어야 2년에서 3년 사이더라고요. 주행 거리가 최소 3만이 거기에 부합이 돼야 돼. 아닐 때는 개조 비용 절대 못 뽑아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손해본다. 중고차 시세는 대중적으로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LPG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 순정 자체, 이 가솔린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LPG 개조했다가 이게 또 LPG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웃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딜러들이 이 대형 세단에 부담감을 느끼시니까 LPG 타보셔라고서 이렇게 추천해서 파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데 타시다가 이 이질감 때문에 재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LPG 개조보다는 그냥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행거리가 최소 3만에서 뭐 많게는 뭐 기본 4만 5만 타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질감을 감수하시고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조하셨을 때는 수리하는 거, 그리고 개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리할 때도 좀 곤란해. 일단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 보증기간에 살아있을 때 장착을 해버리시면 일단 신차 보증을 받을 수가 없다. 기간에 살아있어도. 그리고 수리를 할 때 일단 개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 개조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그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또 되게 애매한 상황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알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나 넘었고요. 차들이 이게 퇴근 시간에 차들이 많다. 아씨 밟아야 돼. 못 밟았어. 세 번째 때 밟아볼게요. 오케이, 밟아보자. 자, 이렇게 다양한 속도, 다양한 노면,
이게 다양한 요철구가 충분한 시운전 후 괜찮다 판단됐을 때 이제 센터 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인 세부 상태를 확인 후 이제 비교를 하든 구입 결정을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제 차 살 때 뭐 이런 전체적인 점검이 가능하다면 땡큐겠지만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거 뭐 실차 확인하고 센터 점검하는 동안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갔을 때 사실 그건 불가능하고 일단 저는 시운전만 시켜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모든 총을 세워서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하죠.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센터 점검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댓글에 시운전도 안 해준다, 센터 점검도 안 시켜준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 업체에서 왜 그 차를 사려고 하지? 중고차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펙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동일한 스펙이라면 가격대도 비슷해요. 그럼 그 동일한 가격대에서 상태 비교를 해서 가장 우수한 컨디션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중고차 구입하는 겁니다. 자, 2차 고속 출발. 근데 조심해야 돼. 이러다 차 들어오거든요. 쌍라이트 몇 번 이렇게 싹 밟아줘야 돼. 당겨줘야 돼. 오케이. 자, 급 가속, 급 브레이킹 시 상태 매우 좋다. 유격 이런 거 있으면 근데 어차피 무상 AC 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센터 방문하셔서 무상 서비스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차량 주행 컨디션 매우 좋았다. 자, 중고차는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뭐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운행해 보시면 더 좋고요. 다양한 구간, 다양한 노면, 다양한 속도 구간 이런 데서 상태 확인 충분히 해보시고 구입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세 확인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유일모터스 홈페이지에서 시세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